인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찾아가는 전통 공연 얼쑤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무대를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국가 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모두 4회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커다란 눈과 빨갛게 찢어진 큰 입. 흩날리는 갈기는 영락 없는 사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자는 이리저리 몸을 털며 춤사위를 이어갑니다. 이어 등장한 무당탈. 죽은 자의 혼을 달래기 위한 화려한 구판이 이어집니다. 찾아가는 전통 공연, 얼쑤의 하반기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연으로는 미추홀구에서 전통을 계승 중인 국가 무형유산, 은율탈춤을 주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다양한 전통 공연의 레파토리를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로 저희가 특별히 선별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공연으로 선보이고자. 짜임새 있는 공연은 관객들로 하여금 일어나 춤을 추게 만들고 탈춤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또 보러 오고 싶었어요. 공연을 관람한 어르신들은 최근 좀처럼 보기 힘든 전통 공연이 오랜 명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통의 무대라는 건 너무 귀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을 지켜나온다는 게 대단하시고 그걸 따라주는 우리 자녀 애들, 학생들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다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고 앞으로도 길이길이 우리 전통의 문화를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전통 공연 얼쑤는 이날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주민들을 찾아갑니다. 모두 4회에 걸쳐 중구와 계양구, 남동구 등을 돌며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를 비롯한 전통 예술인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